안녕. 벌써 마음이 미안하다. 야, 이게 얼마 만이야. 먹을 텐데가 아니구나. 오늘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를 해야 되겠구나. 자, 안녕하세요. 먹을 텐데 제주도에 왔습니다. 잠깐 바닷가에서 얘기 좀 할까요? 참 오면 너무 좋은데 제가 저 제주도를 5년 만에 왔더라고요. 자, 오늘은 소극장 공연 마지막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참 나도 못 즐기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딱 도착한 듯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 여기어 때 덕분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여기어 때 우리 여행 앱 모델이 되면서 이 맛에 여행하는 것이 유튜브에서 한번 이렇게 광고죠. 예. 그 핑계로 너무 좋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아는 제주의 맛집 소개해드리고 짧게 좀 쉬다 갈 생각인데, 1박만 할 생각이고. 좋으네요, 그냥. 제주도는 진짜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춥습니다. 첫 번째 먹을 텐데, 첫 제주 먹을 텐데 맛집은 여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 와서 그렇게 그냥 회 한번 시켜서 먹어보자고 한 번도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제주를 좀 여유 있게 와야 되는데, 제가 제주로 오면 항상 들리는 집이고, 이집 또한 뭐 역시 아마 재훈이 형이 가보라 해서 가봤던 것 같아, 처음에. 야, 회덮밥은 되게 많은데 회국수는 많이 없어, 그러면서. 지금은 또 회국수가 많아졌어요, 꽤. 뭐 많진 않지만, 근데 이집 회국수는 기똥찹니다. 그리고 좋은 건 회국수가 12,000원인데 좀 여유가 있으시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5년 만에 와서 회 추가를 좀 한 3만원어치? 뭐 그땐 2만원어치였어. 2만원어치 좀 해. 잡어, 이게 있으니까. 그럼 이제 육회비빔밥 육회 추가 같은 거지. 그런 게 있었어요. 여쭤보죠, 뭐. 회가 질이 너무 좋으니까, 아, 그럼 여기 그냥 회 먹으러 한번 와야겠다 싶은데, 그거를 한 번은 못한 거지. 근데 오늘은 또 저녁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모님! 이게 원래 저는 항상 여기를 왔는데, 이제 왔다 갔다 연대요. 근데 오늘 여기 빈 곳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막, 그래도 제주도인데 안주류 뭐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볼까? 무슨 욕심내? 어? 욕심내? 뭐가? 국수도 있고, 오징어. 오징어가 어딨어? 한치국수. 한치국수 먹어,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어. 지금 현재 국수 종류는 해국수, 소라국수, 성게국수만 돼요. 해국수 소라 비빔이고. 아, 쌤통이다. 해국수 두 개랑 성게국수 하나 주시고, 해국수에 회 추가를. 만원 해드릴까요? 아니요, 더 해줘야지. 더?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아니, 5년 전에도 2만원 했는데 딱 좋았는데 가격이 안 오른 거야? 지금 똑같은가? 5년 전인가? 그럼 2만원 추가해서 해국수 2인분 해주시고, 성게국수 하나, 그리고 소라 먹자. 소라 익힌 거. 네, 소라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술은 저희가 빼다 먹을게요. 아이고야, 좋다. 아니, 회 추가 맛이 똑같, 가격이 똑같네, 아직. 그러니까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그냥 추가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공항에서 오는데 음주 단속 하더라고요. 지금 낮 3시인데. 그러니까 관광객분들 낮에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니까. 현수는 역시 원래 단속 안 해도 술은 안 먹습니다만, 사이다로 가고 승현이랑 나랑 한라산을 먹어야겠다. 예. 맥주 마실 거야? 아, 나 왜 이렇게 좋지? 아, 진짜 우리
놀러 온 게 얼마 만이야? 아니 이런 게 디자인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퍼런 거랑 허연 거였잖아. 그냥 오리지널은 저녁에 먹고 여기서는 가볍게. 재훈이 형 만나러 가서 또 살짝 테니스를 치기로 해갖고. 카스잔에 먹는 테라 이런 게 정말 평화 아니겠니? 오비잔에 먹는 테라.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모 사이다가 없는데 사이다 좀 주세요. 사이다. 아니 너무 웃긴 게 여기어때 광고 2,500만 막 3,000만씩 보더라 유튜브에. 깜짝 놀랐어. 내가 동방신기 창민이랑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60만. 아니 우리가 한류 스타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보지? 너무 신기했어. 야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건 여기였다가 여행 앱이잖아. 뭐 규현이도 그리고 뭐 자본주의의 노예라는 동 시경 형이 자기서 노래할 줄 몰랐는데 전 자본주의의 노예죠. 아니 대한민국 자본주의 아니야? 저는 프로 가수고 저는 무슨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예 주세요. 그래서 어. 와 성게국수. 오. 이게 여행 앱인데 어쨌건 여행 관련 숙소랑 이런 걸 소개하는 거잖아. 어디 가고 싶을 때 뭐가 얼마에 팔고 있고 어떤 호텔이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저는 어쨌건 여기였대인데 여기였대가 내가 하는 일이잖아. 먹을 텐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모델 섭외가 된 게 아닐까. 왜냐면 그 앱에는 맛집까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여기어때 덕분이라고 할까 뭐 핑계라고 할까. 저도 올해 좀 그러자 자주 오자. 제주도도 오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아 마지막 간 게 근데 뭐 그게 거의 노는 거였니 거의. 자 요겁니다. 아, 사진 나도 찍어야 돼. 아, 자랑해야지. 이게 제일 맛있겠다. 그래서 예. 맞아요. 식당 뭐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어. 예,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그래 가지고서. 아니 뭐가 고마워요? 그냥 맛있게 먹고 사진 찍고. 아 그래도 얘가 회추가예요? 예, 회추가. 회추가 두 개 중에 하나는 여기다 그냥 두고 놓지. 이렇게 이게 만 원인 거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와. 뜨거울 때.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 우리 제주도 좀 오자. 응? 맛있어? 굿. 내가 여기다 빨리 소주 좀 한 잔 따라줄래? 아유, 야.
아우 야 먹자 먹자. 얘를 또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이건 밀대 아니면 드시기 힘들. 아니 이렇게 되면 아니 저희 돈 내고 먹을게요. 아니 아니 반가워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홍보차는 전혀 안 돼. 손님 많으니까 홍보차는 아니고 그냥 너무 야 자 쭉쭉 가자. 아셨죠? 저의 최고의 원픽은 여기 회 추가해서 회 추가 10,000원. 이제 소주를 먹고. 예술이지. 이게 서울에 이 맛이 안 난다니까 희한하게. 야. 여기 진짜 제가 제 꿈 모든 사람이 계속 야씨 야씨 하면서 소주를 누가 국수 한 줄 소주를 먹어. 아 술이다. 아씨 내일 일만 그거 없으면 그냥 한 3박 하고 싶다. 네. 진수성찬이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소라가 아니라 뿔소라니까 바다 향이 훨씬 센 것 같아요. 참소라는 약간 단맛이 많고 그냥 막 되게 바닷가야 하는 그런 향이 되게 센. 야 다 잘 어울려 이 국수랑. 근데 신발끈을 넣어 먹어도 맛있다 이 국수 진짜. 소라국수 좋다. 아씨. 그래서 오늘 저녁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재훈이 형 그냥 형은 여기 있으니까 내 옛날 맛집 찾아가는 것보다 재훈이 형한테 뭐가 좋냐 했더니 괜찮은 가브리살 그러니까 흑돼지 그러니까 제주돼지 하는 집이 있다라고 거길 가보고. 오늘 푹 자고 내일 또 제주가 해장국이 많은 거 아시죠? 해장국 괜찮은데 하나 저도 못 가봤는데 섭외했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한 군데는 거절당했고 한 군데는 다행히 현수가 야 이거 진짜 먹을 텐데 좋아하는 우리 남자 술꾼들 진짜 환장하겄다. 이게 꽤 단단해서
어우 맛있다. 약간 짱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회가 아까우니까 비비기에는 한 점 한 점 쌈 싸든 간장 찍어갖고 술 한 줄을 먹어야지. 섬이니까 가능한. 서울 촌놈들은 사실 한국인의 밥상인데 뭐든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이 뱃사람들 배에서 식사하는 거잖아. 다 몇백만 뷰야.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약간 그런 약간 간접 경험의 맛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회추가를 꼭 해서 이렇게. 이거 1인분 추가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자신있게 간다 그냥 나. 네가 전화로 회국 하나만 더 해달라. 아. 아니, 하나 더 먹어야지. 아. 저쪽방에 있을 때 모든 걸 시켜서 드셨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드실 수 있죠? 아니 그럼 아니면 이거 포장했다. 네. 이거 국이라 생각해서 드세요. 이건 치워버릴까요? 네. 계속 지금 주문한 건 안 나오고 계속. 아 회우수만 나오면 되죠? 네. 삶고 있어요. 서비스 너무 주시네. 특별하게 오늘은 원래 먹을 텐데 서비스 진짜 잘 안 받는데 그냥 받아 먹겠습니다. 한치가 이렇게 들어있어. 진짜 맛있다 한치. 네가 맞았어. 맞습니다. 현수가 초무침을 진짜 좋아하거든. 시큼달콤한 걸 좋아해. 우와. 우와. 아우 겨울에 날치네. 오 너무 맛있다. 모든 물에 꼭 씻으세요. 너무 좋아. 그치, 넌 이렇게
새콤이를 좋아하지. 네. 오징어 숙회, 아니 저 뭐야, 청무침. 너무 맛있다. 아. 동해병 좋아할 텐데. 네. 야, 진짜 좀 심각하다 이거. 2차전 들어가겠습니다. 비빔냉면 먹고 사골육수 비교도 안 된다 진짜. 아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왜? 다음 주에 와이프 데리고 가. 아 진짜? 오랜만에 나네. 사랑의 푸드. 저 와이프가 너무 이런 거 좋아하니까 회사 먹. 제가 안 먹으니까 못 먹잖아요. 데리고 와. 여기 여대로 예약해서. 어? 아, 그 얘기 되는구나. 저희 이거 올라가면 그 댓글에다가 아마 여기 어때서 들어와서 우리 할인 쿠폰 이벤트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콘서트 때도 2만원씩 전 관객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신나는 것 같아. 가수가 모델을 하면 자기 팬들한테 뭐 이렇게 뭐라도 좀 해줄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아니 저희는 이걸 먹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쉬고 저녁에 우리 제주 돼지고기와 함께 다시 만나시죠. 동북내 해녀촌 저의 단골집. 그러니까 여기는 해국수랑 성게국수 모든 물에 입고 있어서 무대를 내가. 성게국수 너무 뜨끈하고 성게국수는 제가 볼 때 이걸 먹다 마무리로 이게 식으니까. 왜냐면 이게 시작되면 이거밖에 못 먹거든요. 뜨끈하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아. 점점 부어가는 제 얼굴을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니야, 나 운동할 거니까. 이따 봐요. 야, 평화롭네요, 뭔가. 이 고요하고.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인데, 아파트 담벼락 있는 데로 왔습니다. 잠깐. 차 타고 가면서 쉬고 이재훈 형 만나서 테니스 치고 지금 이제 재훈이 형의 적극 추천하는 집 돼지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가브리살이 진짜 맛있다는데 오늘 들어갈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돌담에. 뭘 먹어야 돼요? 가브리 두 개, 우겹 하나, 목살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아, 근데 그 아 흙으로? 백돼지 흑돼지 상관은 없는데요. 저 오늘은 흑이 좋아가지고 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저도 흑이 좋아서. 아, 네네. 가브리살 두 개, 원래 한 테이블당 2인분밖에 안 팔죠? 네네. 가브리살 하나씩. 찌개는 나중에 시키나요?
김치찌개 하나는 서비스로 나오고요. 아. 저희는 된장 술밥이 맛있어가지고 된장 술밥 이따가. 생맥주도 같이 있어가지고. 아 생맥주. 일단 막걸리부터. 근데 여기 원래 막걸리 안 팔죠? 예 원래는 막걸리. 아 그러면 아니야 막걸리 먹을래요. 막걸리. 네. 원래 막걸리 안 파는데 지현이 형이 막걸리에 꽂혀 있어가지고 막걸리를 사장님이 허락해 주셔서. 아, 또 생맥 한 잔 먹어볼까? 막걸리 오기 전에 생맥 한 잔 하자. 그래. 사장님 생맥주 주세요. 생맥주. 다 일곱 개. 일곱 개. 아 타이거요. 네. 타이거로 드릴까요? 타이거로. 예. 사이다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주로 전지훈련 와 있는 테니스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훈련 끝나고 또 같이 운동해줘가지고 재훈이 형이랑 같이 운동하고 운동해줬으니까 식사 대접이라고 하려고 제가 식사하라고 같이 왔고요. 재훈이 형은 제주 사람이라 방어 같은 사람이에요. 방어. 겨울철에는 기름이 올라와서 제일 맛있는 상황이지만 뱃살이 지금 통통하게. 그래서 출연은 이제 봄에 하겠다고. 기름 빠지면.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 이제 올려라. 가운데다. 목소리만 출연한 겨울철 방어 이재훈. 아니요. 그거야. 저기 마늘을 좀 더 넣어. 아 여기다가? 마늘을 좀 더 넣고 그리고 저기 상추 있는데 뭐 고추 있거든? 청양고추. 네, 좀 썰어 넣고. 좀 썰어. 내가 어. 썰어줄게. 아니 아니 아니. 어 좋아. 어 막걸리도 왔대. 찍어 먹어. 이 집은 형 말로는 여기 뭐 흑돼지집이 너무 많잖아. 돼지집이 맛있는 데 너무 많고 근데 되게 유명한 그 연땡 식당 같은 집이랑 비교해도 가격도 가성비가 좋고 맛도 형 생각엔 더 있고. 그러니까 가성비적으로 훨씬 뛰어난. 근데 뭐 전 제주 와서 형 소개로 실패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테니스 쳐서 붓기는 좀 빠지지 않냐? 확실히. 확실히 빠졌어.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멜저 소스야 뭐 다 똑같지. 네. 형님 다 구워줘요. 네네 저희는 전부 다 구워드릴게요. 야 진짜 진짜 좋아 보인다 고기.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맛있어 여기가 기름이 그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그럼요. 걱정이 없죠. 여긴 얼마나 됐어요? 저희 오픈한 지 2년 됐습니다. 어. 재훈이 형이 여기 막 지분 같은 게 있나요? 어, 굉장히 많이 와주시고 1년에 거의 한 60번 정도. 한 달에 한 3번 꼴은. 아, 진짜? 3, 4번. 집도 가깝고. 네. 얘가? 답을 있어요. 네. 얘는 뭔 돼지예요? 얘는 이제 이거는 흑가브리고요. 저희는 백가브리, 흑가브리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아~ 보통 2인분 주문하시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아~ 네. 여긴 얼마죠? 저희는 200g에 21,000원. 흑가브리로 들어올 경우에는 21,000원이고요. 삼겹, 오겹은? 삼겹, 오겹은? 오겹은 오겹도 21,000원이고요. 백돼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연정식당보다 싸진 않네. 형, 연정식당보다 싸진 않아. 연정식당보다 싸진 않다고.
연봉 수당이 얼만데? 내가 확인을 했는데 가브리살이 150g에 23,000원. 여기 얼만데? 전 200g에 200g에 23,000원. 그럼 아, 완전 그램수가 다르구나. 그치? 그러네. 오케이. 오, 깜짝 놀랐네. 아, 나도 지금 이거 편집해야 되나 그러고. 저 지금 깜나요. 맞아. 그램수가 200g에 150g이고. 아, 알았어. 그럼 여기 지분이 있지. 야, 내가 걔도 아닌데. 야, 이 꽃멸치도 진짜 먹어봐. 이거 추자도 꽃멸치라 정말 맛있어. 옛날 사람은 구람이라 그런다? 그람이라고 안 그러고. 구람. 어, 구람. 어머. 야, 김치. 먹어봐. 이거 진짜 담근 건데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 잡숴봐.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김치를 매일 담궈? 고춧가루가 좋네. 왠지 진짜 맛있을 것 같다. 그지? 고기가 이제 구워져가지고요. 그럼 되죠? 네네. 구금에 찍어서만. 어, 감사합니다. 야, 야, 소주인데? 그래도 한 잔 먹자. 야, 맛있습니다. 아, 좋다. 아. 김치 먹어봤어? 약간 전라도 같다. 젓갈이 세고. 기름진 고기랑 잘 어울리는. 이야. 사교가 너무 잘 어울리네. 네? 이야. 네? 아, 이건 뭐. 꽈리고추랑 같이 해가지고요. 멜젓에 네. 한번 찍어 드시면 상당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 어. 요즘엔 좀 관광객이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어요. 네. 정확히 지표를 봐도 제주도에 내려오신 분 숫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또 일본도 많이 가고. 또 제주도가 또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맞습니다. 근데 제주는 사실 대체할 만한 곳이 있는 곳은 아닌데. 제주는 특색이 너무 세니까. 아. 와, 됐나요, 벌써? 아, 사진 찍는 거 까먹었네. 와.
기름 부분이. 야, 약간 민어 불에 같아. 네. 야, 기름 없는 데나 먹어보자. 야, 훌륭하다. 네, 도전. 쌈을 먹을 생각이 별로 안 들지 않냐? 고기 향이 너무 좋으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야,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나는 맛? 아, 여기 같이 오면 좋아. 이런 걸 우리만 누리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맨조림. 네? 이거예요? 매일 조림이에요. 이거는 매일 젖이고요. 이거는 다른 야채들이랑 섞어가지고 만든 매일 조림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고기 그냥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고요. 나중에 밥에 비벼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아. 네. 일단 고기 먼저 찍어드릴게요. 어우. 나 근데 흙 오겹 기름이 너무 기대된다. 제 한라산 오리지널 하나 주시겠어? 21도. 오지 걸로 드릴게요. 아니야, 그냥 실온으로 주세요. 그냥 빨리 젖자. 오늘 방어할까 고기할까 고민했는데 진짜 하기 잘했다, 그지? 그래도 시원하네. 에어컨 한잔 해야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맛있어? 맛있어. 크리스피 폭. 껍질 파삭하고 기름 고소하고 살 있고. 이러곤 이제 식사는 된장찌개랑 된장 술밥만 있는 거예요? 네, 된장 술밥, 김치찌개, 그다음 물냉면 비냉면. 물냉 비냉까지 맛있진 않죠? 아니,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된장 술밥이 좀 더 맛있기 때문에 조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에다가 비벼도 맛이 드실 거예요. 아, 얘랑? 네, 김가루랑 저희가 따로. 아, 그렇게 땡기는데. 근데 된장 술밥은 된장에다가 밥 넣어서 끓여다가 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된장찌개 가대기 베이스가 조금 들어가요. 따로 이제 더 얼큰하게 만드는 거 드리고. 술 안주로는 이렇게까지 추천하면 그걸로 가야 되나? 아니면 된장찌개를 가서 우리가 추천을 따라야 되나? 그지? 된장술밥도 하나 주실래? 일단 야, 좀 세다, 그지? 얘를
얘는 여기 찍어 먹고. 기름 부 야. 야. 흰쌀밥에 이거 비벼갖고 기름진 돼지랑. 흰쌀밥 하나만 따로 먹어주시죠. 야, 근데 이건 소주다. 너무 좋다. 지금 속이 따끈해지면서. 그러니까 얘랑 김가루를 준다고요? 네네, 저희가 김가루밥을 매조림 전용 김가루밥을 이제 메뉴에 이제 넣거든요. 아, 저희가 이제 매조림을 이번에 추가하면서 이제 메뉴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먹어본 결과 김가루랑 참기름 조금 뿌려서 드리는데 같이 비벼 드시면 아, 와, 근데 소주가 들어가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김치랑? 오늘 렌터카 빌리는데 거기 직원이 알아보더라고요. 아, 정말. 아우, 매니저님 오셨어요. 알았어, 나도 해볼게. 나도 할게요. 그래도 K3, K3 노래를 했는데. 폭탄으로 가자. 진짜 키스할 일 없다, 오늘. 아예 없다. 아예 없어. 아, 야, 밥이 너무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근데 지금 삼겹이랑 목살이 너무 감동적이야. 나는 뭐 가브리도 맛있는데 넌 삼겹이지. 난 아까 그 목살 기름 쪽 그거랑 삼겹이랑 와. 목살로 그럼 하나 더 해야겠다. 얘 삼겹이잖아. 삼겹 하나 더 주세요. 삼겹 하나, 아, 일단 삼겹 하나. 왜냐면 삼겹. 저희는 오늘 이걸 정리하고 절로 붙을 삼겹. 거라서. 아, 네. 말도 안 돼. 맥주에서 막걸리로 넘어가서 소주로 가는 코스가 너무 좋다. 딱 운동하고 맥주 한 잔, 막걸리 반통, 소주.
우와. 네. 어우. 음식을 되게 잘하네요. 진짜. 되게 좋아. 억지로 막 되게 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운맛 추가가 딱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안 뜨거, 임마. 진짜 많이 약해졌어. 저 이거 김밥도 하나만. 제 어쨌건 이 집의 인상은, 그러니까 되게 맛있다. 그치? 역시. 아,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서 비벼갖고. 야. 너 아까 했던 거 있지? 고기랑 김치. 아, 좀 세다. 야, 요물이네. 위험해. 야. 자, 이렇게 해서 가버리멘트 해야 돼. 우리 재훈이 형의 맛집 돌담에 오늘 제주 여기 어때 투어에 저녁 식사로 갔는데, 이게 문제가 술꾼은 밥이 이렇게 맛있으면 참으면서 술 한 잔, 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밥밥밥밥 해버린 이제 술, 이게 배가. 약간 그런. 된장술밥은 되게 맛있게 잘한 된장술밥인데, 약간 저는 이게 요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갈치속젓 같이 되게 감칠맛이 좋은 멜조림에 이렇게 김참기름은 약간 좀 심각해. 일단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내일 한 군데 더 갈 수도 있고요. 아침에.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보는 걸로 하시죠. 먹을 텐데. 어, 기대된다. 아, 사진 찍어야지. 관광객이야, 관광객. 고맙습니다. 맛있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맛있다.